잘 사는 애들 진짜 잘 사는 애들. 자, 마이크가 두 개니까 돌렸으면 돼요. 네. 네. 자, 일단은 아. 오늘 경기 수고하셨고 특교회부터. 아, 예,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네. 너무 짧은데? 네. 아, 저희 이제 제가 여기서 같이 해본 멤버가 사실 정글밖에 없어서 이제 탑이 연말인 게 사실 정글이 제일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좀 난 익숙한 느낌으로 했는데 나머지 이제 멤버들은 처음이었는데 이게 다들 성향을 좀 확실히 알아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다시 이제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하니까 정말 재밌게 잘 즐긴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장의 비전. 뭐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롤칩스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선수라는 그런 자리에서 게임을 해본 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두 가지 소감. 일단 경기를 좀 아깝게 사패해서 그런 게 너무 아쉽고 아쉬움에 좀 많이 휩싸여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한 번쯤 이 승리감에 좀 그 취하고 싶었는데 계속 지금 패배를 하다 보니까 참 아쉬움만 남는 것 같고. 아, 참 이 패배의 기분은 가시지가 않네요. 이제 LOL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리플레이 2 콘텐츠 제안을 받아서 마침 팀게임도 하고 싶어가지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듣고 마지막 이제 2군 팀과 붙어서 한판 승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꼭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팀게임 연습은 그만큼 만족할 만큼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 맞경기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1경기 같은 저희가 저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만족하지만 그래도 끝부분 역시 저 역시도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Q&A부터 이번 리플레이 시즌2를 통해서 얻은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기 부탁드릴게요.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제 저도 여기만큼 이제 오이가 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당시에 선수를 뛸 때만 해도 이제 2군과 1군이 격차도 엄청 크고 되게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랬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2군이랑 경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3군이랑도 하고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아무래도 그런 이제 롤판 자체가 되게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군들의 실력도 그렇고 이제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게 너무 많이 발전해서 확실히 되게 선수들이 이제 발전하기 되게 좋은 환경이 형성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얻은 거 출연료죠. 아내의 사랑이죠. 뭐 그냥 이제 되게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방송하면서 되게 솔로 랭크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루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콘텐츠가 있어서 밖에 나와서 어쨌든 환기도 좀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롤 관련된 콘텐츠라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콘텐츠에 좀 참여하면서 팬분들과 이제 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좀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얻은 거 촬영으로 얻은 거라면 일단 사실 쉬는 건 때도 비슷한데 제가 이제 뭐 선수나 코치 감독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인간관계가 되게 좁은 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수 사람을 사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프로그램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뭐 사실 선수단 생활 1년 해서 이제 사귈 만한 이런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점이 가장 재밌고 얻었다면 그런 쪽으로 얻는 점이 가장 많지 않나 싶네요. 네. 얻은 거요? 얻은 거는 얻은 건 앰비션과의 우정이죠.
아 좋았다. 야 그럼 찬영이가 뭐가 돼? 좋았다. 저 역시도 이제 은퇴한 뒤로 방송을 계속하면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부서 데스크 이후로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정기 콘텐츠가 오랜만이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이런 콘텐츠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저를 잊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기에 이런 콘텐츠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팬분들의 그런 기억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서 소중한 게 그냥 다시금 일깨워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를 잊지 않는 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남아계실 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취재부터 대답해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봉을 훨씬 많이 받았겠지만은 젊은 날을 바쳐서 이제 프로게이머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롤파크도 생겼고 후배 게이머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하게 됐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걸 느껴보신 거잖아요. 어떤가요? 내가 누릴 걸. 저는 뭐 정말 뭐 그런 거에서 뿌듯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좀만 더 늦게 태어나가지고 했으면은 그래도 그 잘 닦기 판에서 더 활약하고 더 많이 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죠 이제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저희를 또 이제 기억해주고 저희를 상대함으로써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많이 느꼈을 거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게 뭐 나는 전 되게 뿌듯하게 느껴져요. 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용산 9층 시절부터 그랬었는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많이 좋아진 환경의 그런 e스포츠 판이었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오는 것들 보면서 뭐 이제 진짜 되게 버젓이 약간 뭔가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성장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시대가 말했듯이 뭐 돈 같은 거는 뭐 사실 여기 있는 선수들은 선수들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일찍 게이머를 했기 때문에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더 이게 초창기 선수들이니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뭐 이미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앞으로도 롤판이 좀 흥했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희도 밥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롤 파이팅입니다. 네. 한 명은 상관이 없을지도. 일단 저도 이제 제가 처음 롤 시작, 그러니까 롤 대회를 하게 된 게 2012년 스프링 때 이제 실친들이랑 오프라인 여기 LCK 대회 나오게 되면서였거든요. 32강.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의 마지막도 사실 저는 15년도니까 용산에서 끝이 나요. 그때 끝이 나고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리플레이 1 때 처음 롤파크 와보고 이제 완전히 체계화 시스템이 갖춰진 2군의 이런 생태 같은 것도 보고 나니까 와 진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걸 느꼈고 되게 그리고 그 발전적인 방향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놀라고 감탄하고 참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면 당연히 뭐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되게 좋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라고 아까 이제 앰비션이 말했듯 초창기여서 저희가 또 얻어간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팬분들이 여전히 계시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아무튼 뭐 롤 계속 승승장구 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팀게임 이제 리플레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군 팀과도 많이 하고 3군 팀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 격차 있지만 이렇게 3군까지 있는 시스템은 되게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웃을 하려면 솔로랭크 이제 순위권을 보면서 이제 스카웃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재능과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이제 스카웃 되거나 아니 먼저 이제 LCK 데뷔 전까지 계속 경험치를 키워나가서 그 발굴해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LOL 그리고 게임 실력에 되게 자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재능을 이제 뽐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게 잘 구축되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많이 네, 대거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짧게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네. 자, 큐베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는 큐바한테, 큐베는 다 봐야 되지, 본인이 군대 가니까. 네. 미션부터 큐베한테, 군대 가는 네. 큐베한테 한마디 해주고, 이제 시즌3 한다면 대체하는 원하는 탑라이너가 있다고 한 명씩. 아, 그냥 좀 가라. 그럼 뭐, 탑, 누가 있을까요? 간이라고요, 간이라. 아, 동화 좋지. 네, 동화 좋죠. 네. 탑 꼭 추천해야 돼. 공익으로 가고 그렇게 힘든 곳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일 없을 텐데 그냥 가면 가는 거죠. 잘 가고 그리고 가서도 뭐 사실 게임 같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시즌3 탑 뭐 있는 사람 중에 뭐 칸도 좋고 그냥 뭐 경환이 형 다시 부르던가 그냥 그쯤 되지 않을까? 실제로 너구리? 아 그래 너구리 선수도 좋고 그런 정도? 어차피 많이 없잖아 프리 아, 뭐, 저는 이제 현역 입장이라 훈련소에서 고생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훈련소 핸드폰 쓰는 데? 네. 예, 요즘 또 훈련소도 핸드폰 쓰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뭐, 편하게 그냥 갔다 오고 왔으면 좋겠고요. 추천은 뭐, 봐도 맞지, 뭐, 풀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너구리 선수 한번 보면 재밌었을 것 같긴 하네. 네. 몸조심히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네. 먹을 거 걱정 없이, 네. 무사히 공부 마치시고. 일단 팀게임 하면서 큐베님이 되게 재밌게 이야기도 많이 풀어주시고, 이제 팀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서 되게 유기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말씀 드리고. 탑 선수는 글쎄요. 뭐, 저도 앞서 1년이랑 나온 분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뷰 마치면서 짧게 팬들의 눈을 찾아본 팬들에게 한 마디씩 하고 인터뷰 마칠게요. 저희를 이제 다 기억해 주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이제 영광의 시대를 이제 한 번 더 느껴보고자 오셨을 텐데 또 이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이제 기억을 살리면서 정말 이제 짜릿한 경험을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저희 저는 뭐 없을 수 있지만 저희 이제 리플레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도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셔서 많이 계속 봐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어쨌든 경기장에 와주신 팬분들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신 온라인 팬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이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제 제작진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참 사실 이렇게 찾아오신 팬분들 몇 면을 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살짝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약간 연식들이 느껴지시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너무 친근하고 포근한 느낌도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이렇게들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게 되게 진짜 정말 관계가 불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읽어보고 뭐 저는 일단 이제 와주신다고 하셨던 팬분들 중에 다 이제 저도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받다 보니까 뭐 한 10년 전에도 팬을 해주셨던 분들이 그대로 온다고 이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한결처럼 한결같이 이렇게 10년 동안 같은 사람의 같은 팬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엄청난 에너지 소모일 텐데 또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고 저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뭐 감사하다는 말씀 한 100번 정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 참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제 누군가 이제 팬이 돼본 입장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팬분들께서 저희를 여태까지 은퇴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억해 주시고 응원하러 와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력이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은 뭐 좀 아쉽게 됐는데 뭐 다음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게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네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저희 잊지 않고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